여러분, 2020년 1월 14일이 무슨 날일까요? 어떤 기념일? 무슨 무슨 데이? 땡! 아닙니다. 바로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인데 그 윈도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윈도우 10이지만 윈도우 7 버전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윈도우 7 기술 지원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지,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대응팀 박진환 팀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윈도우 7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700만 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윈도우 7을 왜 기술 지원 종료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9년 윈도우 7을 출시하면서 10년간 제품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제품 지원에 대한 기술 종료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에 대해서 MS 측에서는 그동안 IT 환경은 급속히 변화했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그리고 새로운 업무 환경, 또 이와 함께 새로운 보안 위협이 등장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기존의 윈도우 7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좀 오래된 OS로 새로운 OS가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래된 운영체제를 새로운 운영체제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1월 14일이 지나고 나면 이 윈도우 7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 지원이 종료되어도 윈도우 7을 계속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운영체제의 신규 취약점이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해커가 이를 악용할 경우에 보안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인터넷망 전체에까지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 감염이나 중요 정보 유출 또는 신종 해킹 기법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대형 보안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윈도우 7을 이용하면서도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걸로 랜섬웨어나 뭔가 해킹을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될까요? 사실 전문가들은 운영체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백신 프로그램만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규 보안 취약점이 출현을 하면 백신 프로그램만으로는 안전하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실제로 2017년 발생한 워너크라이 사태의 경우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은 PC, 서버 등 윈도우 시스템이 실제 공격에 악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윈도우 7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 기술 지원 종료 전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로 인한 해킹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4일 이전까지 다른 운영체제, 예를 들면 하모니카 OS, 구름 OS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윈도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윈도우 상위 버전인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데요. MSS에서 제공했던 윈도우 10 업그레이드에 대한 무료 지원이 사실 현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OS를 구매하시거나 또는 윈도우 10이 설치된 기기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 윈도우 7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두 교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에 대한 대비책 세우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에 대비해서 2020년 1월 14일 이후에는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MS사 및 백신업체 등 보안업체 등과 협력을 해서 신규 취약점의 발현이나 또는 악성코드 출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전용 백신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다 하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와 관련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개방형 운영체제인 하모니카 OS,
구름 오해소 등에 대한 보급 확산을 또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10 업그레이드에 대한 사항은 MS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익숙하게 잘 사용해 오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윈도우 7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바꿔야 할 텐데요. 정말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나 운영체제 교체와 같은 적절한 대책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